사각턱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완절개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턱의 무턱 수술이라든지 주걱턱 수술이라든지 또는 V라인 수술, 앞턱에 관한 수술도 전부 입 안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안면 윤곽 수술에 있어서 광대 수술의 경우만 브레나르 절개 1cm만 포함하는 것이고 그 이외 나머지 사각턱 수술이라든지 앞턱 V라인 수술은 전부 입속으로 하기 때문에 겉에 흉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광대 축소술의 경우에는 이반 저희 병원에서는 이반 절개와 브레나르 절개를 하고 브레나르 절개의 경우에는 대개 흉의 길이가 1cm 미만이고 또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2, 3개월 지나시게 되면은 그 누가 봐도 머리카락 속의 흉터를 거의 구분해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브레나르 절개의 경우 흉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